심심해. 뭐 하고 싶은데? 네? 심심하다며 같이 놀자. 그럼 저희 슬라임 카페 만들기 놀이 한번 하실래요? 그건 좀 별론데 다른 거 하자. 저는 사실 뭐 슬라임 카페 놀이 안 하면 별로 하고 싶은 것도 없고 뭐 그냥 그런데. 하자 슬라임 카페 만들기 하자. 그럼 제가 사장님, 아빠는 손님 하세요. 그래 알았어. 네, 어서오세요. 슬라임 주세요. 원래 이런 거 할 때는 아, 반갑습니다. 제가 슬라임 만들러 왔습니다. 라고 해주시는 건데. 알겠어. 반갑습니다. 제가 슬라임 만들러 왔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저희 슬라임 카페에는 이렇게 크런치 슬라임, 버터 슬라임, 클라우드 슬라임을 만드실 수 있으세요. 혹시 만드시고 싶은 거 있으세요? 클라우드 슬라임? 아, 고객님 너무 죄송하지만 클라우드 슬라임은 재료가 다 떨어졌네요. 네, 안녕히 계세요. 아니 아파. 아니, 놀이하실 생각 있으신 거 맞으시죠? 다다다다 당연하지. 아니, 이렇게 그냥 가버리시면 열인 아들의 꿈과 희망을 이렇게 짓밟으셔도 되는 건가요? 미안해. 그럼 버터 슬라임 주세요. 죄송하지만 버터 슬라임도 모두 품절되었습니다. 잠깐. 에? 내가 천사 점토인가 그거 봤는데? 분명히 봤는데? 저기 서랍장에 있는데? 보셨어요? 아니, 이거 점토는 엄마가 진짜 엊그제 홈플러스 가서 사주신 건데 이거는... 알았어. 안서 크런치 만들게요. 됐지? 그러면요, 대신에 제가 죄송한 것도 있고 하니까 원래는 17,000원인데 오늘은 10,000원만 받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크런치로 준비할까요? 네, 그럼 결제 도와드릴게요. 네. 고객님, 결제 도와드릴게요. 뭐야? 진짜 내라고? 아니, 아빠, 이렇게 결제 도와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은 주시고 해야 현실감도 넘치고 리얼리티하고 그런 건데. 아하, 자, 카드요. 아, 죄송합니다, 고객님. 저희가 카드는 불가능합니다. 현금만 가능합니다. 자, 여기요. 네, 10,000원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파츠존으로 가셔서 파츠 한번 골라보실까요? 마침 신상품 들어왔을 때 아주 잘 오셨어요. 우와, 엄청 많네. 그럴싸한데? 그러면 여기 통에다가 이제 원하시는 재료를 담아주시면 돼요. 달파가 대충 골라줘. 아니, 아빠, 이렇게 놀이하는데 갑자기 이름 부르고 하시면 안 되죠. 저한테 사장님이라고 부르셔야죠. 미안, 사장님이 골라주세요. 아, 제가 도와드릴까요? 아, 대신에 고객님, 제가 도와드리면 추가 요금이 발생하는데 괜찮으시겠어요? 뭐야? 또 돈 내? 그럼요, 세상엔 공짜가 없습니다, 아버지. 아니, 고객님. 얼만데요? 추가 요금은 1,000원입니다. 자, 여기요. 네, 추가 요금 1,000원 받았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이제 크리스탈도 굉장히 좋은 재료예요. 굉장히 크런치하고 오늘 만드는 슬라임에 아주 적합한 재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미니 가걸음, 이게 비즈 알갱인데 이런 것도 너무 좋죠. 그리고 이제 이런 눈꽃인데. 잠깐, 너 아빠한테 재고 처리하는 거지? 아, 티 났어요? 저 다이아 하트 예쁘네. 이거요? 네, 그거요. 아, 고객님 정말 죄송하지만 이 하트 다이아몬드는 추가 요금이 발생합니다. 뭐야? 또 돈 내? 얼만데? 하나에 10,000원입니다. 아들, 이건 너무하잖아. 아니, 아빠, 이게 제가 얼마나 힘들게 구한 건지 아세요? 이게 정말 재판매가 한 5번 돼가지고 제가 마지막 끝에 걸려서. 알았어. 얼마라고? 추가 요금 하나에 10,000원씩이요. 하나 주세요. 아, 그럼 하나 해드릴까요? 네, 일단 그러면 추가 요금 주시겠어요? 여기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그러면 특별히 이것도 이번에 신상품으로 들어온 건데 이것도 좀 넣어드리고 이 토끼도 좀 넣어드리고 그리고 또 진주가 빠지면 굉장히 섭섭하니까 이렇게 진주도 좀 담아드리고 또 진주엔 조개가 빠질 수 없잖아요. 이것도 이번에 신상품으로 들어온 건데 제가 이렇게 조금 넣어드릴게요. 사장님, 저 초록색 스펀지 같은 것도 넣어주세요. 아, 이거요? 이거는 이제 커팅된 스펀지인데 이거는 오늘 이 슬라임엔 어울리지가 않을 것 같아요. 괜찮을 것 같은데요? 오늘은 좀 은빛하게 가는 게 좋지 않을까요, 고객님? 아까워서 그렇지? 아니, 제가 이거 아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진짜 여기에 오늘 안 어울려서 제가 안 써드리는 거고 대신에 제가 오늘 이게 또 신상이거든요. 미세폼볼이라고 해서 이게 굉장히 비싸요. 이 한 봉지에 50,000원. 얼마? 네, 50,000원. 와, 엄청 비싸네. 근데 이거 제가 특별히 담아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거 챙겨드릴게요. 후, 살았다. 뭐라고? 아니요? 아니, 아빠가 잘 못 들으신 것 같은데? 그러면 제가 이거 두 개 이렇게 담아드리고요. 그리고 이건 이제 혼합 믹스된 글리터인데 이거 진짜 예쁘거든요. 이것도 좀 이렇게 그냥 이거 다 쓰세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정도면 충분한 것 같은데 어떠세요, 고객님? 좋네요. 네, 그러면 결제 도와드리겠습니다. 뭐야? 아까 냈잖아? 원래 이래? 아까 전에 그 금액은 슬라임 만드시는 그 금액이고 이 파츠는 따로 별도의 요금이 있어요. 그런 거야? 오키 얼마예요? 일단 은색 글리터볼 두 개 사용하셨고 이 혼합 믹스 글리터 그리고 조개 파츠 사용하셨고 이렇게 하면 800만 원. 에? 뭐라고? 800만 원.
나왔습니다, 고객님. 안해안 해안 해 아빠 날래. 제가 물론 이 800만원 다 받을 순 없죠. 그래서 여기서 딱 잘라서 만원만 주세요, 고객님. 그래도 비싸. 진짜 이거 거저 가져가시는 거예요. 우리 아들에게서 낯선 사장님의 향기가 여기요. 네, 고객님 그러면 만원 받았습니다. 혹시 슬라임 만들어보신 적 있으실까요? 아니요. 그러면 제가 최대한 만들기 쉬운 풀로 가져다 드릴게요. 잠시만요. 자, 이걸로 만드시면 되는데 그냥 사장님이 만들어주세요. 추가 요금이 발생하는데 괜찮으시겠어요? 아니 왜 계속 돈만 내는 거야? 얼만데요? 추가 요금은 1,000원이요. 여기요. 1,000원 받았습니다. 자, 이렇게 액티베이터까지 넣고. 오, 고객님 느낌이 정말 좋은데 혹시 한번 만져보시겠어요? 좋네요. 네, 이 정도 촉감 괜찮으실까요? 네네. 그러면 여기에다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미세품볼을 담아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슬라임 윗부분에 올라갈 미세품볼을 완성시켰고요. 이제 이렇게 만든 슬라임들은 기포가 차기 때문에 투명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특별히 우리 고객님께 정말 특별히 단돈 5,000원에 또요? 기포가 싹 빠진 클리어 슬라임을 제공해 드릴게요. 괜찮아요. 후회하실 텐데요? 기포 있어도 괜찮아요. 그래요, 뭐 기포 있는 걸로 만들죠. 뭐 기포 있으나 없으나 다 슬라임인데요. 뭐 그리고 슬라임 유튜버가 되어서 슬라임 카페 사장님이 되겠다는 제 꿈은 무너지고 마는 거겠죠? 에휴, 여기요. 감사합니다, 고객님. 바로 슬라임 준비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조개껍질 들어갑니다. 자, 두 번째 진주 들어갑니다. 자, 크리스탈 들어갑니다. 자, 비즈 알갱이와 글리터 들어갑니다. 마지막 미세품볼. 자, 고객님 슬라임 완성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오세요. 에휴, 끝났다. 이제 아빠 돈 줘. 네? 아, 고객님 환불은 불가능합니다. 아들 장난치지 말고 얼른 줘. 네? 아, 고객님 이러시면 안 되죠. 뭐야 뭐야 뭐야, 아빠 도용 돈 다 썼단 말이야. 아빠 죄송해요. 아이고, 당했네 당했어 내 돈. 여보세요. 뭐라고? 달파한테 용돈을 뺏겼다고. 알았어 여보, 복수해줄게.